이처럼 재벌 대기업들이 상권 영향 평가서를 가지고 눈속임을 시도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보고서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검토하게 하고 있을 뿐 문제가 있어도 사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틈타 대기업의 지역 상권 침탈이 계속돼도 정부는 이를 막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김포 패션 로데오 지역 상인 40여 명이 가게 문을 모두 닫고 김포시청으로 모였습니다. 김포시장을 만나 상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시장 면담 끝내고 나왔고요. 그 조합원들한테 시장 면담 보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치과의 상생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김포시 측에서 최종 사업 승인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인들은 내년 초 개장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상권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지금 막 계획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되고 있는 게 다 오픈하는 순간에 이런 어떤 개인들 점포는 다 문을 닫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지 면적만 16,000평에 달하는 현대 1호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아울렛과 영화관, 테마파크까지 함께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의 형태로 내년 초 개장에 한 해 6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김포 패션 로데오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고 도시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고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발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국회에서도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도 냈습니다. 8개월 동안 두 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조금의 진척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게 중소기업청 공무원한테 근한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제 현대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니 이걸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법적으로 근한이 없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중기청도 이행을 권고할 뿐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상생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소기업이 서로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입점을 안 하게 되면 대기업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상생법에서는 그런 입점을 아예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게 못하다 보니까 이게 상생법이 어떻게 보면 한계죠. 아울렛 개장이 불과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현대백화점 측은 협의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금 서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계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난해 국회는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이 서류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측은 이미 김포 아라뱃길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2012년 대규모 점포 시설로 부지 사용 승인을 받았고 건축 인허가를 얻어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권 보호 대책은 개장하기 전에만 내면 됩니다. 현대 측이 아직도 상권 영향 분석이나 상생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이 판매 시설로 인허가를 얻었고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를 한 사업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지자체도 법대로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거를 다 출구를 열어놓고 지자체에서 단순한 등록 업무 가지고 이걸 제재한다는 거는 법에 한계가 있어요. 관련되는 첨부 서류가 안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못해주는 거지만 서류가 다 들어오면은 저희가 안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법이 개정됐다고 했지만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무려 30%. 한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등록제로 돼 있기 때문에 대형 그 유통기관들이
아울렛이라든지 어떤 복합물 같은 것들을 자기 그 마음대로 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진출입이 그 자유로운 좀 등록제에서 좀 더 정부가 규제하는 형태로 이걸 좀 개정할 생각이 있고요.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옆에 중소상인들이 큰 규모로 만든 여주 375 아울렛. 이 아울렛이 들어서던 2011년 여주시청은 여주 시내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375 아울렛이 지역 상인들과 중복되는 의류 브랜드를 취급하지 말도록 중재했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법적 공증까지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상가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도 효력을 승계한다고 돼 있어 초법적인 각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주시청에서 저희 쪽에 요구를 한 게 여주중앙통하고 현재 375 아울렛 이 시행을 하면서 브랜드가 겹치면 안 된다는 것을 문서화해달라. 그래야 중공을 떨어뜨려서 영업행위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신세계 아울렛의 경우는 현재 두 배로 확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신세계에서 2차 중축으로 인해서 저희 브랜드하고 약 한 30개에서 40개 겹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잣대로 이 공중된 각서를 신세계 쪽에 시청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달라. 그 역할은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희는. 그 쌍방간이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왜 시에서 대부분 그런 요구를 하면 시가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어요. 대기업 쇼핑몰을 유치한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개발 사업을 벌이고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는 지방정부를 바라보며 힘없는 중소상인들은 분노를 넘어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대가 저기 딱 오픈하는 순간에 저희는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결혼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은 사실상 주변 상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런 대규모 점포의 등장을 유통산업 선진화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정부가 할 일이 없겠죠.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자본력이 있고 이런 업체들 위주로 아마 성장을 해가겠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성장이고 바람직한 이게 진흥이냐?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같은 것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자영업의 몰락.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마저 사실상 시장 논리에 맡겨놓고 있는 사이 유통재벌들은 무법지대에서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